가수님은 맨 처음 도입 부분 음식 소개, 영상 마지막 부분 가수님 뒷이야기, 수상, 경력, 소개 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떡, 발떡, 발떡 일어나. 발떡, 발떡, 발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 왔네요. 안녕하세요. 벌떡 일어나로 활동 중인 벌떡 가수 나상도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네요. 여러분들 나상도의 벌떡 일어나처럼 올 한해는 코로나 물리치고 벌떡 일어나는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요리는 대한민국 국군 병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소세지 야채볶음입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해야 돼. 왜? 7, 자, 두 번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열심히 뛰어다니는 벌떡가수 나상도가 또 이거 선생님께서 언제 불러주시나 했는데 이렇게 새해 첫 방송에 기념비적인 방송에 불러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아, 맞네. 그리고 사실 이 저희 행사 스타일이 비슷해서 사실 만나기가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와, 오늘 이런 조합 이름도 쉽지 않아. 오늘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선배를 한번 뵀었어요. 유진아 씨. 이렇게 비대면이라서 근데 공연이 많이 없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뭐 헬로트로트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도 참가 중에 있고 간혹가다 이제 방송에서도 노래 부를 기회들이 많아가지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래. 우리 이렇게 너무만 아니, 상도 기회만 따라다녀도 주스 뿌라. 주스 뿌라. 좋아요. 그리고 상도가 힘이 장사예요. 그렇죠. 이 친구 하나 한 대 맞는 순간 우리 아웃됩니다. 벌떡하는 조심. 가보겠습니다. 발떡, 발떡, 발떡 일어나. 뭐야, 스타킹 보는 것 같아. 프로그램 스타킹. 아직 스타킹 안 신었는데. 가진 걸 다 잃었다고.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런 거 약간 목소리 깔고 해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좋죠. 시작. 지어라고 씨, 아프시마요. 어? 행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이지 않는. 자, 선생님 좀 뛰어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뛰읍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마. 제발 날 떠나지마. 선생님 마지막 거 가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준비됐습니까? 예!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빰빠라바라바라바라. 후! 계시니까 더 힘나는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이 하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앞에 계신다고 상상을 하면서 노래하니까, 아 선생님 흥이 나네요 이게. 그럼 그럼. 야, 근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춤 외워놓게 잘했다. 했다고 세상이 끝이 아니야. 아니 이런 보이스면. 네, 이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오랜만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숨을 열고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보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치킨 시고 갑니다. 어? 치킨 시고 빨리 요리라고 해야죠, 반찬이 아니라. 뭐 요리라고 해도 되고, 뭐 오늘의 메뉴? 소세지, 야채. 네. 소세지, 야채 먹고 맛있습니다. 네. 네, 저기.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 네. 네, 한번, 네. 한번 해볼까요? 틀리면 네. 테러 수정하면 되니까요. 네. 하나, 둘, 셋. 하이, 소세지, 야채 볶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세요.